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2편입니다. 네. 아뚜리아의 오디오 퓨즈 스튜디오 모델 125만원짜리 나름 꽤 고급스러운 엔티급을 아득하게 넘어선 프로페셔널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퓨즈 스튜디오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아웃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는 인아웃이 많은 거는 그냥 말씀만 드리지 그걸 활용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맞아요. 역시나 오늘도 그냥 인풋 1에다가 214 연결해서 어떤 정도의 그 오디오를 뽑아내는지 맞아요. 그것만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연곡은요, 은총씨가 예전에 기타 세션을 했던 곡인 영탁님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네. 이게 이제 뭐 피곤하다고 집에 가서 쉰다고 하고 어디 뭐 클럽 갔다가 걸린 그런 그렇죠. 네, 바람 피다 걸린 그런 내용인 거죠. 너네 이런. 집은 불교인데 교회 오빠랑 같이 클럽을 가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익살스러운 가사로 풀어내서 네. 은총 씨가 기타를 녹음하시면서 웃음이 계속 나왔다는 처음에 그 2년 전에 이제 녹음했는데 꽤 오래된 노래군요. 네. 그렇고 그때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던 와 이 노래 대박 날 것 같다 대박 날 것 같다 네. 근데 정말 잘 되셔서 그쵸.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지금 뭐 미스터 트롯이 끝난 다음에 뭐 완전히 또 역주행에 걸려가지고 네. 지금 굉장히 최근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네. 다시 한번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네. 네. 그런 또 역주행의 신화를 쓰고 있는 곡인데요.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오늘은 뭐 약간 어쿠스틱 버전으로 네. 조금 템포 다운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럼은 편의를 위해서 미리 좀 정리를 해놨고요. 네네네. 여기다가 어쿠스틱 기타 먼저 받고 네네. 베이스랑 피아노 조금 얹은 다음에 보컬 녹음 해보도록 네네. 할게요. 좀 약간 미니멀한 사운드로 네. 어차피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이 사운드가 어떻게 나는지를 네.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214의 궁합을 그냥 그렇습니다. 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를 잘 네,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뒤쪽만 뒷덩어리만 한번 해볼게요. 어디 뒷덩어리죠? G E마이너 들어가는데 네. 네, 그 다음에 E마이너로 바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못했죠? 마무리 코드만 칠게요. 네, 마무리 못. 자, 이렇게. 네. 이 노래가 되게 신나는데 사실 이게 진짜 슬픈 노래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조금 그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잘 네. 전달되는 것 같네요. 네. 제가 베이스 칠까요? 베이스 치실래요? 네. 네. 라인 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뭐. 그렇죠, 좋습니다. 네. 녹음해 볼까요? 네. 다시 할게요.
어우 슬퍼. 이 얼마나 슬퍼. 자. 자, 이렇게 네. 또 녹음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럼 바로 마지막으로 보컬을 한번 녹음을 해서 네. 사운드를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보컬. 네. 왜 거기서 나왔을까? 그렇게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면 안 되지. 왜 잠 안 자고 왜 거길 가가지고.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슬프게 불러야 되겠다. 야,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할증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저, 네. 야. 바로 저기 아? 가시죠. 네. 농부 가겠습니다. 농부 후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이렇게 로스팅하는 엠마, 넌 또 왜 거기서 나와. 자, 이렇게 두 개 나레이션까지 네. 받아봤습니다. 아, 됐네요. 네, 늘 이제 지겨워서 바레이션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농부 후안. 오, 장난 아니다. 뭐 이렇게 짱짱이 들어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 로스팅하는 엠마, 넌 또 왜 거기서 나와. 자, 야, 이것도 쓸데없는 퀄리티. 그렇죠. 쓸데없는 자, 퀄리티. 일단 하지만 드라이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되게 생동감 있게 잘 빨리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할증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좋네요. 야. 진짜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고 저기 텐션 끌어올려야지. 아, 휴렉탐 정말.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사운드 좀 잡아볼게요. 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근데 되게 엄청 힘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사운드 소스 자체가 좋네요. 네, 딱 좋은 인터페이스를 들었을 때 그 기분 좋은 느낌이 맞아요. 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자, 컴프 하나. 오, 빈티지 컴프 좋아요.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스트롱 리드 보컬. 네, 좋습니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프리셋에 세팅되어 있는 거 일단 불러오셔가지고 들으시면서 잡는 그렇습니다. 것도 되게 좋은 소프트 리드 보컬. 네.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레이쇼 3.4대 이렇게 잡혀있고요. 어택 이렇게 빨리 잡혀있고 그리고 릴리즈는 오토로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스레숄드만 잘 정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녹음받은 레벨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개인 리덕션이 엄청 먹게 되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자, 요렇게만 잡아줄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야. 베이스 기타를 한 3dB만 줄일까요? 네, 지금 3dB 줄였습니다. 오, 통해서. 네, 딱 줄였어요 지금. 아, 좋아요.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괜찮은 퀄리티예요. 네, 아주 좋습니다. 농부 후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로스팅하는 엠마, 넌 또 왜 거기서 나와.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저음이 들어갔는데 상당히 좀 깔깔한 느낌으로 되게 레인지가 넓게 잘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투리아의 성격이 좀 보이는 게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하이도 잘 들어가는데 그 힘이 좋죠, 중저역 때. 네, 힘도 좋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저역 때 잘 들어가서 좀 따뜻하다고 느끼면 저희가 좋아하는 그 들린 하이가 좀 안 들리고 좀 억지로 좀 꺾어서 부스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하이도 잘 잡아줘서 거기도 시원하고 밑에도 잘 들으니까 굉장히 좀 단단하다. 맞아요. 좀 약간 남성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다. 사운드가 되게 좀 저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받았을 때 우리가 EQ 때 여기 그 하이가 뭐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뭐 로우 쪽이 좀 이렇게 올라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전반적으로 쭉 끌어올려진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사운드를 앞쪽으로 이렇게 확 힘있게 뽑아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한국 정서라기보다는 약간 좀 미국 정서, 그러니까 힙합 약간 이런 좀 더 훅 밀고 나오는 느낌, 약간 부담스럽게 네. 느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 우리가 R&B에서 느끼는 그 되게 기분 좋은 그 팝스러운 플랫하고 이렇게 하이가 들린 느낌보다는 확실히 좀 힘이 좋아요. 그래서 그죠? 전반적으로 빡 네. 올라온 느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밴드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그런 쪽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힙합 아니면 이제 막 되게 좀 센 음악들 하시는 분들은 사운드의 어떤 댐핑감이 필요할 때 맞아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네. 하시는 분들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 아까 뭐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 R&B의 그 느낌이 진짜 되게 플랫한 딱 팝적인 느낌이 되게,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벌크업이 된 느낌이 좀 더 근력이 굉장히 강한 소스가 들리는 네. 느낌입니다. 특히 요런 우리 이 후안 하도 많이 해봐가고 저희가 요 톤이 어떤지 잘 맞아요. 알잖아요. 했는데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빡 끌어올려져 있는 느낌이 맞아요. 좀 있어요. 특히나 214로 받았는데 이 정도로 땡겨진 거면은 맞아요. 지금 보면은 인서트랑 EQ랑 샌드 다 끄고 들어볼게요. 이건 지금 네. 컴프도 안 먹혀 있고 네. 뭐 리버브도 없고 EQ도 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보면 농부 후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쨍쨍하죠. 맞아요. 로스팅하는 엠마, 넌 또 왜 거기서 나와. 맞아요. 확실히 확실히 EQ 전대역에 걸쳐서 위로 이렇게 확 올라와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피지컬적인 측면이 좀 강한 맞아요. 네,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사운드 굉장히 좋고 뭔가 이런 화끈한 느낌 네. 되게 임팩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플랫하고 야들야들하게 사운드 받아갖고 팝적으로 뭔가 좀 예쁘게 만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소스감이 좀 셀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은 드네요. 네. 자, 어쨌든 자기만의 개성이 확실한 오디오 퓨즈 스튜디오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 100만원대 초반에 괜찮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보기가 하나 늘어났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 리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를 우리가 슬프게 부를 일이 없도록 네. 네, 다들 뭔가 이게 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잘 입각해서 이렇게 사람도 만나시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더 강렬한 사운드, 조금 더 비트 있는 음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